자, 김정은 옆에 이설주가 없었다. 김정은이 40일 만에 다시 화면에 정면에 등장을 해서 지금 굉장히 북한 내부에서도 뜨겁게 열기가 달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설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먼저 김정은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언론이 지금 떠들썩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40일 만에 등장했지만 또 이후에 또 이틀 동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정말 저도 궁금한데요. 매일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장 한 잔씩 좀 치러줬으면 좋겠는데 예. 오늘 농무신문에 사진이 하나 실렸습니다. 예. 제목은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자,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바로 김정은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인민이 예. 사랑하는 우리 영도자. 이러면서 밑에 사진을 실었는데 저 카드 섹션처럼 보이죠? 예. 큰 사진인데 김정은 써 예. 있습니다. 뭐 대단한 사진처럼 보이지만 저게 그러면 이번에 40일 만에 등장한 김정은을 위해서 인민들이 모여서 새로 찍었느냐? 예. 그건 아니고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천만 군민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초가 하루 같고 하루가 한달 같이 여겨지던 나날이었습니다. 예. 우리 원수님께서 과학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노고는 생각지도 않으시고 현대적으로 꾸며진 위성원과 종합진료소 뭐 이런 데를 한 계단 한 계단 오르셨겠습니까? 예. 구구절절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러네요. 꾹꾹 눌러서 썼습니다. 노동신문에 실린 바로 용비어천가, 바로 네. 그거 그대로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궁금한 거, 지금 이설주의 모습도 오랫동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삼각관계다, 뭐 사각관계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뭐 네. 지금 취재된 게 있습니까? 사실 이설주는 김정은이 나와야지만 항상 옆에 있는 것이지 예. 독단적으로 혼자 움직였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이설주도 이안 보였다가 나타났다가 이런 거를 과거에 많이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예. 지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설주의 잠적과 등장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2013년 작년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예. 총 24일 동안 잠적을 했었는데 예. 그 이유가 성추문설. 성추문. 네. 예. 무슨 뭐 관현악단에서 뭔가 성추문이 있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돌았고요. 그다음에 최장 기록인데 예. 2003년 1월 2일부터 2월 16일 동안 무려 46일 동안 안 나왔는데 출산 앞두고 이제 잠적을 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잠시 모습을 안 보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첫 딸을 낳았던 것으로 데니스 로드맨, 미국 전 NBA 농구 스타가 증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자, 지금 그래서 왜 그럼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느냐? 각종 설들이 분분한데 이뭐 찌라시라고 하죠. 예. 네, 정보지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목이 김정은의 두 여자 이설주와 현송월의 사랑 전쟁. 아, 사랑 전쟁이요? 네. 예. 그왜 현성월이 첫사랑이잖아요, 김정은의. 그렇습니다. 예. 두 사람의 이 사랑 싸움에 이제 김정은이 양쪽에 이 사랑 싸움을 벌이느라 몸도 아프게 됐고 이두 사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있죠. 바로 김정은이 차고 있던 바로 커플 시계예요. 그렇습니다. 요번에 그게 안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항상 이 왼쪽에 손목 시계를 차고 나왔는데 예. 오늘 이번에는 차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또 물어봤습니다. 아, 직접 그 취재를 했군요. 예. 시계가 저기 분명히 왼쪽에는 보이는데 예. 지금 우측에는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안에 뭐 가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통일부 사람들이 저게 안 차고 나왔는지, 예. 저게 옷깃이 내려와서 안 보이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보일락 말락한 자리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에 예. 찼다면 만약에 보였을 텐데, 왼손에 깃이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저 가지고 이제 확실히 좀 사이가 요원해진 것 아니냐, 묘연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웠 꼭좀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 커플 시계가 안 보이면서 저런 그 추측을 낳게 됐는데요. 과거에 김정일, 아버지 김정일이 현성월과의 김정은이 사귀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반대했죠. 해서 그래서 현성월을 그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내쫓아서 금성학교 교사로 보냈고 예. 김정은과 멀어졌는데 김정은이 그 사랑을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다시 모란봉악단의 그 단장으로 예. 임명을 할 정도로 굉장히 김정은이 이 현성월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이설주가 굉장히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확인 안된 소문들이 계속해서 이 증권과 정보지를 타고 예. 유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게요. 뭐 대중가요에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남자는 첫사랑을 잘못 잊는데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지금 이설주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지금 무성한 것 같습니다. 아마 김정은이 몸이 좀 더 완벽해지고 나으면 같이 나올 것으로 현재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북한에서는 뭐 이혼하고 그러는 거 예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번 소식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